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포항 산단 대개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노후 산단 재생 사업, 산단 기반 시설 강화, 통합 관제센터 구축 등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국비 97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500억 원을 투입해서 산단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